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흔히 요즘에 금수저, 흙수저라고 많이 말하는데요. 타고난 뭐 재물은 금수저, 뭐 운명, 관상 그런 게 있을까요? 타고난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. 타고난 게 있다고 생각하고, 이때 어떤 사람의 그 성실을 가진 그 사람의 이때서 많이 닦은 공이 있다 하면 그런 자손은 타고는 나겠죠. 지금 내가 흙수저인데 내 사주와 운명이 금수저다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가능성은 있습니다. 아예 가능성은 없는 사람보다는 그 루트를 잡아준다 하면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사업이나 뭐 운영을 할때 탄탄대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, 그런 사람들은. 맞습니다. 네, 타고난 금수저들이 예감도 빠르거든요. 직감, 예감. 그리고 보는, 어떤 관점, 이런 게 굉장히 좀 빠릅니다. 태어날 때말 그대로 타고났기 때문에 금수저들은 머리도 타고납니다. 예감도 타고나고, 집안만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, 너무 그걸 믿고 나가보니까 나중엔 결국엔 타락이 될 수도 있고, 그걸 잘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가 조절을 잘 하고 간다면 뭐든지 탄탄대로는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집안의 내력도 중요하긴 합니다. 금수저는 삼성 회장님 사주랑 똑같이 태어났어. 근데 태어날 때 삼성 회장님은 돈 없었어. 지금 돈 있어. 근데 태어날 때돈 엄청 많은 이 사람은 지금 돈 없어. 타고날 땐 금수저였어. 그러나 타고날 때 금수저지. 태어날 때 금수저였지, 지금 금수저는 아니거든요. 근데 자기가 금수저였지, 자기 자손이 또 금수저는 아니잖아. 근데 삼성 회장님의 자기가 태어날 때는 금수저는 아니었지만, 자기의 자손들은 금수저거든. 그걸 봐봐. 그 내력이 어떻게 중요한 건지, 그 집안에, 이렇게, 얼만큼 빌어야지만, 누군가는 점주를 하거든요. 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. 점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집에 어떤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그럼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덕을 잘 쌓았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3대 가죠. 3대까지지. 그 이상으로는 3대부터 또 빌어줘야 그 밑에 애들이 또갈수 있겠죠. 그래서 꼭 부자다. 부자만이 공을 잘 들인 건 아니거든요. 그 중간에 닦은 것 때문에 부자의 사주를 타고난 자손이 있으면 그 부자를 될 수밖에 없는 사주가 있고, 타고날 때 이미 부자인 아이들이 있고, 타고날 때 부자였다가 나중에 거지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, 그러니까 그거를 운명을 잘 타고 그 기운을 잘 타야만 금수저를 어찌 보면은 이 끝까지 가지고 갈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. 요즘에 금수저 드라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한두 번 봤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타고날 때 금수저여라도 금수저들도 그 안에서는 다 금수저일까요? 그들만의 고통도 있을 것이고, 흙수저도 금수저 집에 가면 밥을 세번 먹으면 금수저가 된다대. 그 흙수저도 내가 어찌 보면은 윗대에 닦은 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숟가락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. 금수저와 가까울 수 있는. 모든 사람은 자기 그 기운을 잘 타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선택을 잘 해야지 되겠죠.